예쁜이들 나 어디 갖고 있게. 오늘 드디어 my personal color, personal color 진단해주는 스튜디오에 왔어. 어울리는 컬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저의 personal color 리스트가 되어주실 오늘의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선생님 어떡하죠? 다 저의 personal color예요. 짜잔. This is a place for figuring out your color. 나의 personal color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선생님, 저 오늘 좋아하는 색깔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네. 넓어서 저의 네. 솔직히 personal color가 뭔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네네. 네. 약간 톤 파괴자가 아닐까요? 예쁘신 분은요, 사실 뭐든지 네. 입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훨씬 더 잘 어울리는 personal color를 네. 찾아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색은요, 일단 기본 색상 안에 노르스름함이 있는 컬러들을 따뜻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쿨톤은 노르스름함이 배제된 컬러다라고 네. 보시면, 오늘 입고 오신 이 의상은 되게 진남색이잖아요. 네. 노르스름함이 있을까요? 네. 어디에? 없어요. 오늘 입고 오신 컬러는? 쿨톤이에요. 쿨톤. 제가 준비를 어머, 했는데. 어머! 준비 많이 하셨어! 선생님! 이게 노르스름함이 있어서 조금 따뜻한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이건 어때요? 시원하죠? 민트. 맞아. 민트 계열처럼 보여지네. 제 눈엔 얘도 따뜻한데요? 얘는 따뜻해 보이고 얘는 청량감 있어 보이는데 네. 저는 왜 그럴까요? 따뜻해 보이는 이유가? 파스텔이라서요. 파스텔이라서 고정관념을 네. 그래서 버리시면 돼요. 파스텔은 따뜻하다. 나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지? 다들 파스텔 하면 러블리하고 좀 따뜻하고 우유 색깔 들어가 있는 건 다 따뜻한 톤이고 이렇게 약간 원색은 다 쿨톤이고 오마이갓. 그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오마이갓. 노르스름한 색깔로 보시면 돼요. 얘가 좀 노르스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노르스름하냐? 노르스름 안 하냐? 그러면 이 색깔은요? 케이크에 있는 노르스름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쿨톤이에요. 맞아요. 옷하고 케이크 색깔이 따로 놀아요. 어울리는 컬러는 같이 가요. 네. 근데 어울리지 않는 컬러는 이렇게 겉돌게 돼요. 네. 조금 감 잡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오케이. 우리가 가장 많이 입는 색상이 블랙이죠. 네. 블랙은 기본 무채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사실 다 입으셔도 돼요. 근데 그랬을 네. 때 어떻게 립발색을 하느냐, 메이크업과 어떤 액세서리를 하느냐가 네. 되게 중요해지시거든요. 같은 블랙을 입어도 내가 웜톤이면 이렇게 화장하시면 네. 되고 쿨톤이면 이쪽으로 화장을 하시면 네. 되시고. 근데 둘 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제일 어려우신 분이 오셨다. 아, 쿨톤과 웜톤의 경계가 없는 네. 예슬림의 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봄이었어. 어머, 미쳤다. 아니, 이틀 밤 새신 거 아니에요?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그냥 러블리 러블리 하네요. 네. 봄 느낌이 제 취향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좀 더 가을, 겨울 쪽. 그래서 성향도 무시할 순 없어요. 네.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 가을, 겨울이다 한다면 네. 그렇게 믹스해서 쓰셔도 나쁘지는 않으세요. 네. 네. 오늘 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설마요. 아니겠죠. 이 사진과 이 사진을 같이 봤을 때 네. 그냥 뭔가 시원한 느낌이 네. 드네요. 그래서 여름은 여름의 계절처럼 시원한 네. 덥기 때문에 시원한 컬러들을 더 많이 입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서 네. 여름이 그야말로 파스텔의 대명사이긴 한데 네. 이 가벼운 흰색이 많이 들어간 깨끗한이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름. 네, 여름도 너무 잘 어울리시죠. 그렇네요. 이쪽은 주로 네. 일을 할 때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주로 이제 가을 톤으로 이제 스타일링한 것들을 보아하니 제가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모습은 계절 가을에 좀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이런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은가 봐, 이쁜이들.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할 때는 좀 사랑스러움, 친근함, 좀 러블리하고 파스텔. 그럼 겨울은 어떻게, 누구한테 어필한 걸까요? 네. 겨울은 누굴까요?
어떠세요? 이것 역시 제가 일을 할 때 모습이 네.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이런 이미지들을 어필을 하고 싶은 어떤 저의 무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연의 가치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네. 다른 이미지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서 퍼스널 컬러에 꼭 갇히실 필요는 그쵸. 없어요. 네. 이거를 하나의 스킬이나 무기처럼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컬러가 입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네.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는 딱히 네. 연결짓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어떤 립을 발랐을 때 네. 예뻤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럼 선생님 제가 정말 자주 바르는 립 컬러들을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자잔 보시면 얘네들은 뭐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네. 노르스름하지요. 네. 근데 가을수가 더 맞는 걸로 봐서는 저는 약간 가을인가 봐요. 쿨톤은 가끔 기분 낼 때 내가 자주 쓰면서 내가 애장하는 것들이 네. 내 퍼스널 컬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본인의 계절을 상상을 하실 때는 네. 피부톤으로만 단순히 보시지 마시고 네. 내가 어떤 컬러들을 좋아하느냐도 봐주시는 것도 네. 아마 소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일단 이미지라는 것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계절은 이 가을이라는 계절입니다. 한번 진단을 해보실까요? 네. 짜잔!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려고 하얀 색깔로 이렇게 세팅을 딱 했고 원래 퍼스널 컬러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 메이크업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자신의 퍼스널 컬러가 다르게 나오진 않는다고 하니 진행할게요. 야호! 눈동자는 브라운 베이스에 조금 짙은 브라운 베이스를 네.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밝은 색깔을 렌즈를 끼시는 것보다는 네. 톤이 좀 안정된 렌즈를 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네, 보시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색깔이 쿨톤 베이스에 조금 더 가까운 톤이다라고 본다면 네. 또 하나 이 베이스는 웜톤 베이스에 가까운 톤. 네. 확실히 웜톤 베이스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게 보여지죠. 네. 그래서 헤어 베이스도 되게 갈색 베이스를 네. 가지고 있어요. 되게 블랙 베이스는 아니시거든요. 네. 전체적인 거는 좀 웜톤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 볼 수 있긴 하지만 네. 진짜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해보셔야 돼요. 네. 두 가지를 보면 지금 네. 보여드린 이게 노르스름함이 있는 따뜻한 핑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쿨톤의 핑크는 노르스름함이 배제된 핑크 이렇게 네. 보시면 웜톤에서 얼굴이 훨씬 더 부드럽게 네. 떨어진다면 쿨톤에서는 얼굴이 회색빛이 딱 되죠. 네. 옐로우라는 색으로 또 보겠습니다. 우리 노랑이라는 색깔은 자, 앞에 있는 색이 확실히 시원한 감 있죠? 뒤에 있는 게는 따뜻하죠? 올려볼게요. 자, 이게 쿨톤이에요. 푸른 색깔로 또 보여드리면 자, 쿨톤으로 올렸을 때랑 웜톤으로 훨씬 얼굴 깨끗해지죠? 네. 쿨톤은 어때요? 살짝 푸른빛이 돌면서 얼굴이 네. 탁해지는 거 느껴지세요? 웜톤. 네. 쿨톤. 네. 잘. 컬러를 대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네. 얼굴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상관없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컬러가 나오기 좋고 아 그래서 제가 선호하지 않는 컬러가 나오면 네. 그래서 전반적인 색깔을 봤을 때는 쿨톤보다는 웜톤의 네. 성능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 건 본연의 컬러이기 때문에 이제 웜톤이라는 컬러가 좀 더 베이스로 잘 네. 맞는다라고 보셨고요. 웜이라는 컬러 안에서도 봄과 가을이라는 컬러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봄 컬러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랄해야 돼요. 가을은 조금 더 깊이감이 있고 우아한 이런 컬러들이 가을이에요. 봄에서 네. 밝은 색깔하고 가을에서 밝은 두 가지 색깔을 비교를 하면 봄은 발랄한 느낌, 깨끗해요. 네. 봄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가을이라는 컬러를 하면 어때요? 되게 우아해지는 느낌 드세요? 조금 진한 색으로 봤을 때 이거죠. 네. 그래서 봄과 가을은 이렇게 또 차이가 나요. 얼굴 네. 보세요. 딥 다크의 가을이에요. 네. 이게 봄이에요. 그럼 네. 봄보다는 가을이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주황색은 이게 밝은 색깔. 네. 봄 컬러는 너무 밝아져요. 화사해지시고 네. 너무 예뻐요. 가을이라는 컬러의 와우. 주황색은 네. 이거 제 퍼스널 컬러예요. 정말 자주 입는 네. 컬러예요. 네.
이제 나오죠, 결론이. 네, 네. 이런 톤은 MLBB 계열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MLBB 네. 계열의 립스틱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잘하고 계셨던 거죠. 결론은 일단은 가을이라는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입으로 나왔는데 제가 아까 차선이라는 컬러 계절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컬러가 이제 겨울이라는 컬러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가을이라는 레드랑 그 다음에 네. 겨울이라는 레드랑 이렇게 하면 네. 둘 다 나쁘지 않아요. 네. 가을 컬러랑 겨울 컬러랑 가면 얘도 깨끗하게 예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선은 겨울이라는 타입을 쓰셔도 충분히 예쁘실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어울리는 시그니처 컬러 소름 돋았어 지금 네. 제가 나라를 세운다면은 저의 네. 국기는 딱 국기 컬러 베리에이션이 되네요 네. 아. 그 나라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 주황 이쁜이들 투표? 투표하는 거야 나의 퍼스널 컬러 너무 새까만 블랙은 잘 안 어울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눈에 좀 딱딱해지실 네. 거 있어서 브라운은 부드러워 보이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 바로 힘의 컷 만들어 보시네요. 조금 밝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정도 브라운에서 멈추셔야지 이거는 조금 뜨실 수가 있겠다. 이런 건 딱 포인트 컬러로 좋겠네요. 그 정도로 쓰시는 게 좋죠. 블리치나 뭐 이런 정도? 사실 오늘 보여준 거 외에도 정말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결국에 선생님 저는 뭐다? 가을? 딥톤이다. 가을 라고. 딥톤. 재밌는 사실. 내가 이 말을 지금까지 아껴놓거든요. 제가 가을 태생이에요. 선생님 리액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급하게 이렇게 또 쳐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너무 많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요. 이쁜이들 아까 봤죠? 사진 이만큼.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는 어떤 컬러링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쁜이들 나는 가을의 딥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을의 딥톤만 할 거냐 아니지 자기 컬러톤에 갇혀있지 말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옷에도 놀아보고 메이크업에도 놀아보고 헤어 컬러에도 놀아보고 컬러 렌즈에도 놀아보고 네일 컬러에도 놀아보고 차, 집, 인테리어 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 컬러는요? 유니콘이잖아 선생님 저희 라벤더도 한번 보고 싶어요 괜찮아 너무 좋다 어떡해 선생님 버건디 한번 가볼게요 저는 결정했어요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리시네요